안녕하십니까? 위드랑 클래스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정부의 김태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발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랑 사용에 앞서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탭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을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회원 가입 화면이 되겠는데요. 약관 동의를 모두 눌러주시고요. 동의함을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학생을 클릭하시게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학생 이름,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학생 이름과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였는데요.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되면 아래쪽에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동의와 오프라인 동의가 있는데요. 온라인 핸드폰 인증을 통해서 동의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택을 클릭해서 정발중학교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년을 1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회원 가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에서 학년을 진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2학년이 되었다면 개인정보 수정에서 학년을 2학년으로 수동적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가입이 끝났다면 클래스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상단의 돋보기 모양과 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검색으로 검색하셔도 되지만 클래스나 학교명으로 검색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1학년 일반 학생이라면요. 정발 중 그리고 1-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검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를 2022학년도로 바꿔주시면 2022학년도에 정발중학교로 개설된 클래스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학년 일반 학생이라면 2022 정발중 1-1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2반 학생이면 1-2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왼쪽에 1학년 일반 이미지 그림이 있을 것이고요. 아래쪽에 아이콘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사람 모양이 있고 플러스 기호의 아이콘이 있게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클래스 가입하시겠습니까? 라는 메뉴가 뜨게 되죠. 그러면 얘를 눌러서 1학년 일반 클래스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일반 클래스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추후에 교과 선생님들께서 모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모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올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의외로 좀 간단한 내용이었었죠. 하시다가 잘안 되시면 담임선생님이나 주변 선생님들께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